있는 사회. 예. 애들이 지금 어린애들과 부모들이 이 극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바로 이 ADHD 아이들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교사들의 힘만으로 왜 선생님들은 죄를 잡지 못해서 저렇게 쩔쩔매나 그렇게 하시기보다 이렇게 모두 마을이 합쳐서 아, 저 아이가 ADHD가 있고 그렇다면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저는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일찍이 98년도에. 그래서 도대체 ADHD라는 것이 있었어? 그때부터 제가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들께서는 ADHD인 걸 담임들이 알지도 못할 텐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돼.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DHD 아동의 학부모 시작. ADHD 아동의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네, 담임과 친구. 지금 ADHD 한 학부모님은 지금도 좋아하고 막걸리 친구가 됐어요. 평생의 친구가 됐죠. 예, 그리고 ADHD 자조 모임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조 모임. 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런, 저런, 저런. 이꼭 중요한 이야기. 어머니들을 돌아보는 책입니다. 어머니들 40 이상 되셨다면 요책 다시 태어나는 중년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집사람이 40대 되던 해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때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나 했는데 그때 완경기 증후군이 40대 초반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이 책을 사서 읽었고 이 책을 사서 읽고서 아 이게 왼수 같은 남편 탓이 아니라 나의 변화구나 하는 걸 집사람이 캐치를 했고 그때부터 40살부터 집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40살 40 이제 대충 넘어가시나요? 턱걸이 하시나요? 그죠? 이제 애들이 학부모이시면 이제 얼추 이렇게 나이 가까워지실 텐데 이책꼭 보시고 남편 잡아먹지 마시고 예, 스스로 건강을 챙기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MT가 필요하다. 그냥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2박 3일로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갑자기 퍽 가가지고, 아, 운동을 많이 했나 할까? 네. 아, 요거, 폰으로, 이게 복사가, 아, 예, 이거. 아, 그러면 요거는, 요거를, 이것만 봐주시면 돼. 이 주소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스트레인지 119 여기 메모를 와 우리 영사님이 벌써 다 하셨어 요거 633번 633번 스트레인지 119 633 요거만 수첩에다 메모하시든지 아니면 화면 캡처를 하세요 휴대폰 화면 캡처 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어이, 2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자, 궁금하신 거 지금 이거처럼 요청하실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 없으시면,
여기 소감 한 말씀. 오늘 제가 여태까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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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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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애들 우리 같이 이제 보통 2박 3일로 놀러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그고고 나이 또래 애들이 이제 서로 막그 요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제 딸인데도 이렇게 볼때이요그 다른 애들끼리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 슬퍼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저는 마치 군인들 훈련받듯이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또그 다음에 가면 또 애들이 좀더 커지면 또 다른 애하고 서로 친해지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는 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만약에 애가 이런 경우에 공격적인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하고는 거리를 두도록 해주셔야죠. 그거는 애가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아이와 사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소감을 써주셨네요. 여학생들 자기 의견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가정에서 학생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말 듣고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이게 내가 좀 앞서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 이제 말 대꾸를 우리 아이들에게 말 대꾸를 허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보람이죠. 또 다음 강의를 하게 했을 때 자신감 있게 제가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어머니들 노래 불러보세요. 그리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학생들 우리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애들 가르치면서 제일 징그러운 게 그거래요. 이게 교실에서 어떤 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입 가리고 말하는 거.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교직의 회의 같은데 그 장면이 징그럽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소감은 점심시간이 다 점심시간을 침범하는 강사는 D급 강사, D급 강사. 제가 카톡 아이디가 ICTSONG예요. ICTSONG. 지금 맞춰야 될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ICTSONG로 소감도 좀 남겨주시고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을 위하여 이상 끝.